오늘부터 16살에서 17살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에서 최대 8명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열흘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신 접종을 맞으려는 청소년들로 병원 내부가 북적입니다. 2004년과 2005년 출생자인 만큼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동행하지 못한 청소년은 접종 동의서를 제출하고 백신을 접종합니다. 백신을 맞았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 것 같고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네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78.7%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 완료율은 64.6%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이면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낮과 밤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또 단기적인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심은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열흘째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7월 4차 대유행이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숫자이지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77.1%의 확진자가 나와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이 늘어난 반면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